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성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박 땅꾼 연구소의 전은규 소장님을 모시고 2030 직장인을 위한 소액 투자 가이드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투자라고 하면은 보통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공동주택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토지 투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땅을 이제 관심은 있지만 막상 이제 못하는 게 그 걸림돌이 있거든요. 그 고정관념이라고 해야죠. 보통 두 가지가 가장 크게 걸리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비싸다고 하는 편견이 있고요. 두 번째가 어렵다, 묶인다. 예,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땅에 투자를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거꾸로 10년 전에 소액으로 큰 금액이 아니고 뭐 매덕이 아니고 저는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2030, 20대부터도 땅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땅은 이제 환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사면 묶인다, 어렵다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또 2, 3년 주기로 땅을 분류하거든요. 땅이 뭐 5년, 10년 뭐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세대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MZ 세대, 재테크, 코인이나 주식 이런 것도 관심 많으시고 아파트에 관심 많으시는데 조금 눈을 돌려가지고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왔을 때 많은 분들이 또 땅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셔서 경공매로 저는 소액 투자를 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제 투자하면 보통 코인 그리고 주식 예, 흔히 떠올리는데 네네. 왜 투자 중에 토지를 선택하셨나요? 사실 저도 제 성격이랑 이게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부터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고 저도 원래 신방과 출신이고 원래 저도 기자 생활 처음에 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아버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책이 이제 땅에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그 책을 보자마자 저는 좀 충격을 먹었던 게 저도 아까 제가 편견 그 두 가지 때문에 땅을 아예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책에는 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 아 그때 제가 조금만 돈 모아서 할 수 있겠는데 그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땅을 이제 충청도 땅을 제가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충청권에서 돈 번 걸로 이제 경기도 입성하고 점점 이제 좋은 지역으로 계속 갈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젊은 세대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언급한 이제 충청권인데요. 사실 충청권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추천드린 곳은 충청도에서는 당진입니다. 혹시 당진? 당진이라면 제철소가 먼저 떠오르나요? 예, 그렇죠. 당진하면은 현대 제철소가 있죠. 네. 사실 그 제철소가 20년 전에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한보가 망하면서 현대가 그 인수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현대에서 규모를 크게 부풀려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거기가 이제 성문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300만 평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또 가장 사실 당진에서 큰 호재는 전철입니다. 이 서울 수도권 분들도 역세권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당진에도 역세권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대부분이 모르잖아요. 지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역세권의 중요한 거는 1억 미만으로 역세권에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땅을요. 예, 땅 100평, 200평을 1억 미만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당진역 들어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진역이 단순히 충청권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게 서울까지 연결이 됩니다. 혹시 신안산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좀 생소하네요. 예. 신안산선 공사 한참 하고 있고 안산이 또 뜨는 이유가 안산에서 이제 광명, 또 여의도, 서울역까지 또 고속철도가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당진역까지도 이어집니다. 그게 먼 미래가 아니고 내후년입니다. 사실 이제 원래 올해 개통이 됐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나라 정책은 계속 뒤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2년 연기돼서 2024년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 늦지가 않았습니다. 수도권 역에도 물론 당진역 다음에 평택역도 있고 화성역도 있지만 평택 화성역은 알다시피 비쌉니다. 2, 3억 가지고도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1억 미만으로 저는 항상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지금이 제가 뭐 매덕에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방에 올인하지 않고 저는 분산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산 투자 최적의 역이 바로 당진 역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1억도 사실은 젊은 세대에 그렇죠. 예. 적지 않은 돈인데요. 예. 그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초보자들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제가 지방을 추천드렸는데 제가 딱 당진을 딱 찍어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당진보다 당이 더 좋은 곳은 알다시피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누구나 잘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거기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 3억 가지고 투자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세종시는 배제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서산이나 태안 그 주변 도시도 좀 괜찮은데 그래도 당진이 좋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충청권에서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동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투자, 소액 투자를 하러 지방에 가는 건 좋지만 지금 대부분 제가 찍어드린 지역 말고 대부분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피해서 가셔야지 줄어드는 지역에 아무리 코너 땅 사셔도 땅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도 아파트처럼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지만 자기가 예를 들어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뭐 4천만 원, 뭐 20% 정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유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투자 관련 기사 같은 걸 보면 그 맹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맹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맹지는 이제 다 아무리 뭐 땅에 관심 없어도 맹지는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예, 당연히 길이 없는 땅, 땅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피해야 할 땅인데 중요한 거는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꼬임에. 아, 흔히 말하는 기획 예, 그렇죠. 부동산 예, 네. 잘 아시네요. 네. 예, 바로 기획 부동산. 지금은 사실 많이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똑똑해지고 오픈되어서 지금은 예전처럼은 많이 당하지 않지만 아직도 당하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상담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잠실 사무실에 있는데 부산, 뭐 대구 이런 데서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 멀리서 두세 시간 걸려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맹지를 샀는데 어떡하냐. 근데 저는 답답하죠. 이 맹지 사서 사실 해결책이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500개 영상을 찍었는데 그중에 맹지 영상이 지금 한 150만 조회가 나왔는데 맹지에 당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꼭 기획부동산이나 아무리 싸도 맹지, 길이 없는 땅은 사시면 안 되고 왜 사면 안 되냐. 제일 중요한 이유는 건축이 안 돼서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집을 최소한 네, 조그만 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만 꼭 인지를 하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방송을 본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건축이 되는 땅을 사라. 절대 그러면 당연히 맹지 사시면 안 되겠죠. 기획부동산 말씀하시니까 그 어떤 국회의원 어머니께서도 기획부동산에 네, 속아서 맞습니다. 구입을 한 다음에 아직도 안 팔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네. 일반인들이 그러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네. 그 맹지랄까요? 그 가장 쉽게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팁이라든가? 사실 요즘은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어플이 많이 생겼습니다. 토지연계 확인원이라는 어플이 있고요. 그리고 뭐 디스코나 뭐 밸류맵 여러 가지 땅에 관련된 어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딱 땅을 클릭하고 도로가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잘 안 됐을 당시는 인터넷으로 컴퓨터 키고 아니면 군청이나 구청에 가서 다 서류를 띄는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당하지 않기에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플이나 토지연계 확인원, 지적도 예. 땅은 지적도에 도로가 도라고 찍혀있는 길다란 이제 폭이 한 4m 정도의 폭의 도로가 차가 왕복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맹지가 아니고 예. 건축이 되는 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30 세대 같은 이제 젊은 층들은 말씀하신 그런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기가 쉬울 것 같은데 뭐랄까요 그 청년 세대 말고 네. 그 중장년 네. 뭐 부모님 세대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저도 보면 50, 60대까지는 충분히 예, 스마트폰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땅은 제가 이제 초기에 제가 10년 전에 저를 찾아왔던 땅 투자하실 분들은 50대, 60대 은퇴를 준비하신 분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지금 시대가 변해서 30, 40이 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 40도 뭐 당연히 이제 잘 어플을 쓸 수 있고 50대, 60대까지는 어플을 쓸 수 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상 65세에서 뭐 70대까지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땅을 투자하는 것보다 당장 돈을 나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찾기 때문에 그 60대 이상은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땅 투자하는 데는 뭐 50대도 충분히 요즘 어플 잘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30 직장인을 위한 소액 투자 가이드 땅 투자 편을 두고 그 전은규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성기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2030 직장인을 위한 소액 투자 가이드 땅 투자 편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전은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번에 땅 투자 편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인데 네. 수익형 부동산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어떤 것일까요? 땅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차익형 부동산이라고도 하고요. 차익형의 반대가 이제 수익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익형은 약간의 텀을 두고 이제 약간 묻어두는 개념이고 이 수익형은 꾸준히 월 임대 수익이 나는 걸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흔히 그러면 저희가 임차인에게 그렇죠. 월세를 받는 임대료 가장 이제 뭐 상가 대표적인 네네. 게 상가나 오피스텔을 예,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인 그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라든가 그 종류에 따라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익률이 제일 낮은 것부터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실 이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빌딩들이 수익률은 한 3% 정도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이제 건물 이런 꼬마 빌딩이라고도 하죠. 그런 열풍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런 이유가 그래도 월세 받는 목적보다 이 땅값이 올라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물 통으로 사는 거를 지금도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수익률을 이제 3%대는 빌딩으로 보시고 1층 상가도 인기가 많죠. 네네. 이왕 상가 투자하는 거 고층보다 1층을 선호하는데 1층이 좀 안정적인 대신에 이제 수익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4%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익률을 좀 생각하는 상가를 찾으시면은 5, 6% 정도가 이제 2층 이상. 그러니까 1층을 들어오는 이제 임차인이 따로 있고 2층에는 이제 뭐 요즘은 이제 2층에 은행이 좀 많이 올라가 있죠. 1층에 이제 ATM기만 있고 2층에서 업무 공간, 뭐 학원이라든지 병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런 게 한 5%, 6% 정도 되고 오피스텔도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요즘에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수익형 부동산은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일명 지산이라고 줄여서 하거든요. 여러 가지 수익형 모델 중에서 저는 가장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또 수익률이 좋은 게 있습니다. 지방 다가구라든지 분양형 호텔, 평택에 보시면 또 외국인 전용 렌탈하우스라고 있죠. 미군들 상대로 하는. 예, 그런 것들은 8%에서 10%까지 나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수익률만 높은 거 찾아가다가는 좀 오히려 리스크는 크다. 항상 그 법칙이 있죠. 어딜 가나. 예,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그 수익률 좋은 거는 공실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이제 몇 번 저도 이제 실패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구매해서 다가구를 샀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공실에 허덕여서 오히려 월세를 받기는커녕 제가 대출이자 내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손해 본 기억도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저 제 집에서 가까운 쪽 찾다 보니까 뭐 상가라든지 지식산업센터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은 흔히 판교 떠올림이 네, 그렇죠. 되나요? 가장 이제 딱 대표적인 게 판교 IT 기업들, 게임 업계 기업들이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소 이름도 그렇고 토지 투자 전문가신데 그 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네, 사실 가장 큰 계기는 제 별명이 땅꾼이잖아요. 네. 땅만 했는데 땅에 가장 큰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가장 아쉬울까요? 땅에 아쉬운 게. 오래 걸린다? 그렇죠. 좀 그것도 아쉬운 점이 하나지만 제일 수익형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죠. 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땅은. 예. 자기 현금이 묻어둬야 됩니다. 근데 수익형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땅은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최근에는 땅도 하지만 이렇게 월세 받는 부동산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아무래도 묻어두는 거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래서 땅은 투자 기간은 제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처럼 수익형 부동산은 단기 1년에서 2년 예, 그 정도만 단기 단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수익 투자자 2천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실 분들은 땅도 좋지만 예, 수익형 부동산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주식 에 비교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왜 좋다?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약간 부동산에 좀 더
이제 말씀을 더 드리는데 이 코인이나 주식은 저는 사실 하진 않거든요. 근데 주위에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 투자금을 날리신 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잘 되는 시기가 있었겠죠. 근데 그때 못 빠져나오고 자기가 예를 들면 3,000만 원 넣었는데 그냥 그게 휴지 조각 되신 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땅은 땅이라도 남아 있잖아요. 3천만 원짜리 땅이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땅을 좋아하는 거고 이 수익형도 마찬가지인 게 건물이 갑자기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인 주식보다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더 좋아하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소장님께서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시는 수익형 부동산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금이 없었을 때는 이제 오피스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8년 전에 오피스텔부터 해서 예전에 이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형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금이 되고 또 지산이라는 또 자금이 없어도 가능한 저는 이제 주거형보다는 업무형 수익형 부동산 하는데 이 두 개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실 글자 한 글자 틀리는 거거든요. 오피스텔이랑 오피스랑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죠. 오피스는 업무 공간이에요. 네. 근데 잠을 자는 주거용 공간은 이게 임차인이 좀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그리고 월세도 많이 못 받고요. 근데 오피스 지사는 기업을 상대로 계약을 합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오피스텔보다는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밀리지 않고 공실 없이 그 상가도 마찬가지죠. 상가도 업무용이죠. 왜냐하면 상가도 한번 임차인이 들어오면 자기가 인테리어 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갈 때도 그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잘 나가려고 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몇천 원에서 억대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페라든지 뭐 이렇게 인테리어 많이 들어가는 업종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나 지휘사무센터, 오피스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하시면은 공실, 임대료가 안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주거형보다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드라이브인 네. 그리고 라이브 오피스 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 둘의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사실 이 지식산업센터도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뭐 대표적으로 판교를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판교 전에 성남 아시죠? 성남. 옛날 성남 구시가지에 거기가 옛날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파트형 공장. 옛날에는 공장이 약간 지저분하고 약간 공장 특유의 굴뚝 있고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30년 전에 90년도에 처음에 이제 지금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 아파트 공장이 그냥 빌딩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건물은 멀쩡한데 속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약간 지저분한 제조용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조용도 있지만 이제 약간 업무용도 많이 지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대를 거쳐서 거의 한 4세대라고 지산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드라이브인은 말 그대로 차가 자기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생각 우리가 지하에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이제 사무실에 가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빌딩은. 근데 드라이브인은 보통 한 5층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럼 차가 5층까지 이렇게 삥 돌아와서 딱 내리면 짐을 가지고 바로 그 주차 바로 옆에 그 회사 문이 있습니다. 그런 게 드라이브인이라고 하고요. 대신에 중요한 건 이제 드라이브인은 인기도 많고 피가 많이 붙습니다. 일반 조그만 지산 평수 작은 것보다. 보통 대부분의 지산은 전용이 한 8평에서 10평 정도 사이인데요. 드라이브인은 그 차가 또 있고 평수가 좀 제조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2, 30평대 전용이 그렇게 되면은 실투자 금액이 사실 거의 1억 좀 이상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한 1억 정도까지 모으신 분들은 이런 드라이브인을 좀 추천드리고요. 소액으로 하실 분들은 지금 아까 얘기하신 라이브 오피스 같은 거. 이게 약간 이것도 한 5세대 지산이라고 보는데요. 처음 지산을 딱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테리어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 오피스라는 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거주까지도 가능하게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죠. 업무도 보면서 거주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가구 수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게 이 요즘에 라이브 오피스가 최근에 생기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점이죠. 제가 그래서 좀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전통 지산을 투자할 거냐 아니면 라이브를 투자할 거냐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전통 지산은 중간에 이렇게 그냥 칸막이만 있으니까 두 개를 터서 그러니까 두 칸을 동시에 사셔서 큰 기업을 상대로 임차를 맞을 수가 있는데 라이브 오피스는 두 개 사도 중간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테리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요. 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오피스 개념의 오피스텔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네, 그렇죠. 대신 가구 수에는 포함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산업 자체가 네네. 포함은 안 되기 때문에 생긴 건 거의 오피스텔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용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라이브 오피스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오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키워드 세 가지만 좀 꼽아주시죠. 이 소액 투자, 2030은 이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지식산업센터, 분양 이런 걸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만약에 본인은 지산 이런 거 분양하는 거 싫다 하면은 사실 경공매를 사실 투자하는 게 사실 그것도 맞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사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에 맞게 경매 물건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매 물건을 싸게 접근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리가 조금 올라서 이자는 좀 내는 편이지만 잘만 알짜만 잡으면 아주 좋은 매물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경공매 물건을 잡으려고 하면은 중요한 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분양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다 차려진 밥상에 이제 숟갈만 얻으면 되는 거지만, 경공매는 자기가 제대로 권리 분석을 잘못하다가는 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30 직장인을 위한 소액 투자 가이드,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